하나, 둘, 셋, 야! 아주 그냥 빠지고 말이야. 엄마 속상해 죽겠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엄마는 진짜 너 너무 창피해 진짜. 어? 다음부터 학교 잘 가. 어? 에휴 내가 속상해서 진짜로. 엄마 아빠도 잘 거야. 이건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야 기회. 그래서 접속. 아 오빠 밤에는 엄마랑 아빠가 컴퓨터 게임하지 말랬잖아. 조용히 해. 엄마 아빠 깨면 너 주먹으로 성형 당할 줄 알아. 리아야 숙제는 다 하고 컴퓨터 하고 있는 거니? 어디 보자. 숙제하고 있는 거지, 그치? 컴퓨터 숙제 애가 아니잖아. 엄마가 어? 아까 그렇게 혼냈는데도 아주 또 정신을 못 들였어. 안 되겠다, 리아. 엄마가 컴퓨터 압수할 거야. 알았어. 엄마 컴퓨터 압수해도 이쪽에 한 대 더 있는 걸요. 아유, 두 대 압수할 거야. 그러면은 한 대로 부족해. 어쨌든. 숙제하고 자! 어? 또 밤에 컴퓨터 게임한다고 난리 쳐봐라. 이거 엄마가 꽁꽁 숨겨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잘할 줄 알았어, 잘할 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해! 너 누군가 봐. 아, 또 왜 말이야? 어른들은 자기들을 멋대로 하면서 왜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억제하는 걸까? 나는 컴퓨터 게임도 왕창 하고 싶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싶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린 어리니까. 생각해봐 요루루. 어른이 되는 삶을 말이야. 어른이 되면 난 맘대로 게임만 할 거야.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언제 쳐줄래? 언제? 어, 헛소리 말고 잠이나 자. 좋았어. 그 방법이야.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한다. 좋아. 드라이몽! 난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줘! 에? 나이를 먹고 싶다고? 그런 도구는 없는데? 에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드라이몽? 빨리 빨리! 난 어른이 되고 싶단 말이야! 아니 아주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연구 중인 게 하나 있거든? 바로 이름하여 랜덤 나이 버튼! 우와. 이게 뭐냐면 말이야. 이 버튼을 누르면 나이가 랜덤으로 돼. 근데 랜덤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우와, 쥐라이몽 개쩐다. 우와. 근데 좀 위험한데 괜찮니, 리아야? 괜찮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어른이 되기만 하면 돼. 난 자유가 필요해. 그래? This is my life. 아무도 신경 쓸 수 없어. 바로 누르겠어. 김다란네, 김다란네. 여긴 어디지? 오, 김다란네. 여긴 어디에 어디에요?
어이 꿈꾸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잉여 회사잖아요. 빨리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잉여 회사? 내가 회사원이 된 건가? 혹시 제 나이가 몇 살인가요? 아니 지금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없습니다. 김대리님 34살이시잖아요. 아니 내가 34살로 온 건가? 좋아, 어엿한 대리로 승진한 것 같군. 좋았어. 사장님이 부르신다고? 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지 사장님께서 지금 잔뜩 화가 나셨단 말입니다. 아, 큰일이야. 잘리기 일보 직전. 야, 그나저나 내가 34살이라니. 집에 가면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린이 삶을 즐겨볼 수 있겠구만. 집에 가서 카트라이더는 해야겠구만. 카트라이더 말고 더 좋은 게임이 나왔을래나. 들어와! 사장님인가 보다. 오케이. 네, 부르셨습니까? 김미아 너 머리야? 이번에 사업 보고서 왜 안 냈어? 사업 보고서 말입니까? 그래, 사업 보고서 왜 안 내? 제가 잠깐 깜빡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월급 받으면서? 그것도 하나도 못해? 니가 그러고도 성인이야? 어른이야? 이 월급 맞춤 내는 송이야? 어? 잘리고 싶어? 네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네 가족들 이제 부양 못하게 해줘?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잘리기 싫으면 말이야 제대로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나?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가봐. 일하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호다닥. 무슨 회사가 이래. 나이 먹는 것도 좋은 일도 아니네. 무슨 학교보다 회사가 더 힘들구나. 선생님보다 사장이란 사람이 더 악덕 같구만. 김대리인데. 아니. 괜찮으십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그 맹구 사원입니다. 맹구 사원. 그 맹구 사원님, 혹시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대리님.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면 그게 혹시 몇 살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회장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놀고 있는 거 봤습니다. 회장님이 약 72세거든요. 72세? 네. 좋았어. 72세가 돌아가서 내가 좋았어. 72세가 되면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사는 거야. 좋아. 좋았어. 72세로 간다. 어디 가십니까, 대련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여기가 맞나? 지라이몽! 지라이몽! 아? 누구세요? 나야, 나 리아라고. 리아. 리아구나? 어? 30년 만에 오네? 30년 만? 맞아. 30년 만이야, 지라이몽. 많이 컸다, 리아야. 나 다시 그 버튼을 눌러야겠어. 어? 너 이 버튼을 눌렀던 거야? 그래, 내가 30년 전에 눌렀었잖아. 그래,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몇 살이 될지 모르는데 정말 괜찮겠어? 아니야, 72세가 나올 때까지 정확히 누르면 돼. 그래? 그래, 알았어. 자, 누르렴. 좋아, 간다. 72살로 가서. 아이고, 오늘 여보 없이 나 혼자 아기를 돌봐야 되네. 아이, 우리 첫째 아들, 리아. 아이 귀여워라. 오늘 아빠랑 단둘이. 리아야, 왜 울어? 배가 고픈가 애가? 빨리 집에 갈까? 그래. 뭐라고? 리아야! 어디가? 쟤가 어떻게 걷지? 넌 누구니? 넌 누구냐고? 뭐야? 야, 얘들이야. 어?
이건 상황극이니까. 네, 그 버튼이 필요해. 그 버튼. 그 버튼? 자 누르렴. 자, 한 살이 된 난 너무 미워. 가자. 아이, 뭐야? 아이 깼어. 아니, 뭐야 내 할아버지가 된겨나? 아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못 깎여? 혹시 나 지금 몇 살이야? 몇 살? 몇 살이냐고? 아이 지금 얘가 지금 노망이 났나? 지금 우리 72이잖아 72. 72? 원하는 때로 왔구만. 나 일할 거 없는 거지? 일은 뭔 일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일이지. 아, 기분이 째져. 좋아. 우리 그럼 시간도 널널한데 게임이나 하러 갈까? 게임? 무슨 게임 말하는 겨? 또 바둑 두자는 겨? 아니지 아니지. 우리 옛날에 하던 그 게임 기억 안 나? 오버워치. 오버워치? 아 그거 게임 종료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걸 하자는 겨? 아 그럼 이 시대의 게임 찾으러 PC방으로 가자고. 그래 힘껏 받는다. 아유 다리야. 이 나이도 좋은 건 아니구만. 삭신이 쑤셔. 아유, 우리 나이 때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지. 아유. 아, 좋아. PC방도 왔으니까 영감. 우리 오버워치로 텔리빵 고. 오케이, 가자고.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잠시만 나 로그인 좀 하고. W가 어딨냐? 아니 눈에 누가 연막 수류탄을 던졌어. 앞이야 뭐야? 아유, 왜 이렇게 찜찜한겨? 아유, 기다려봐 이게. 디귿디귿이 뭐야, 디귿디귿이. 아, 달달! 좋아. 안 되겠다. 아무래도 영감, 난 집에 가봐야겠어. 벌써 가는겨? 아니, 게임에 할 맛이 안 나, 할 맛이. 눈에 연막탄 맞은 것 마냥 할 맛이 안 난다고. 아유, 그럼 먼저 가나, 이거 로그인 좀 하고. 아, 이 나이도 좋은 건 아니구만. 엔터가. 됐다. 아이, 시간 다 됐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아, 다 왔다. 언니! 아버지! 언니! 아버지!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누구신지? 아이, 저는 여기서 몇십 년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옆집에서. 네. 여기서 사셨던 분인가 보다. 아, 제가 이 집 아들이었어요, 아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어딨나요? 아이고, 노망이 나셨나? 아니,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그때가. 한 90살이었나? 하여튼, 그때 돌아가셨어. 생각해보니, 내가 70살이면 우리 음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겠구나. 엄니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다시 되돌려야만 해, 엄니. 아이고, 노망이 났나 보네. 아유, 불쌍해라.
빼빽 빼빽 주입자 발견 주입자 발견 아이 싱글코야 주인을 알아봐야지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나 김리아잖아 김리아 지랄몽 김리아 김리아 정보 검색 중 50년 전 꼬마 아이 뭐 네가 김리아라고 버튼은 어딨어 그 버튼 내가 50년째 지키고 있지 여기 있단다 고마워 영치 쥐라이무리라 딸깍 야! 리아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어? 아빠? 그래 아빠다 아빠 맞지? 아빠! 아빠 그래. 죽은 줄 알았어! 아니 얘가 왜 이래? 어? 내가 뭘 죽어? 아빠랑 아유. 엄마 다 죽는 줄 알았다고! 와. 야 꿈을 꿨나? 야 어제도 빨리 야, 옷 갈아입어 뭐 학교 가야 되니까 옷 입어 오늘 학교에 땡땡이 치지 말고 공부 잘하고 알겠어? 네 공부 잘할게요 그래 그래 어린 게 좋은 거야 어 빨리 가! 네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야 이상한 꿈을 꿨나 보네